번째 할 일은 오늘은 풀 커버리지 하고 싶어서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빅 라이트 베이지 컬러거든요. 완전 빡세게 커버를 해줄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진디님. 라디오 사연 중에 나이 많은 사람과의 연애가 나와서 비밀처럼 꾹 눌러왔던 얘기들을 말하고 싶어 사연 보내요.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5살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. 저는 14살, 그 남자는 19살이었어요. 저는 딱히 나이 차이도 상관없었고 곁에 의지할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했어요. 그러다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만난 지 2주째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,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, 이게 사랑한다는 표시다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저는 20살, 그 사람은 25살이 되었고, 저희는 6년째 연애를 이어갔어요. 아, 맞다, 여러분. 저 머리 색깔 진짜 오랜만에 바꿨는데, 기분상 그래. 핑크를 엄청 오래 한 느낌이야. 근데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했었나, 핑크를? 레드 컬러를 태어나서 진짜 몇번안 해봤는데, 사실 제가 다른 막 컬러 완전 금발, 백발에서 다른 컬러를 했던 게 레드를 하고 싶은데, 레드를 한번 하면 이 붉은기가 엄청 안 빠지거든요? 그래가지고 깨끗한 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컬러를 좀 해보고 레드를 하자 해가지고 했었던 거였거든요. 근데 거의 1년 만에 지금 하고 싶었던 레드를 한 거예요. 근데 요 밑에는, 원래 밑에도 엄청 버건디? 체리 레드? 그런 색깔이었는데, 이 밑에는 탈색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, 색깔이 벌써 약간 빠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로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조금만 더 해주려고요. 이걸로 메이크업하니까 한 번에 이렇게 팍 가려져가지고 되게 좋은데? 오늘 피부 상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. 건조해가지고 요즘. 아무튼 14살에 만난 19살 남자친구. 중학교 2학년이랑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거네요. 6년째 연애해가지고 사연자분은 20살, 남자친구가 19살에서 25살, 이렇게 6년. 지금 브러쉬 빨대가 됐는데 오늘 할 거예요, 이거 하고. 파우더로 매트하게 세팅을 좀 해줄게요. 저는 20살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, 그 사람은 취직한 직장에서 바쁘게 지냈어요. 그러던 어느 날,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자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오늘 사연 시작부터 파국인데? 처음부터 끝까지 안 충격적인 게 없어. 14살 때? 19살. 아니, 이게 다섯 살 차이면, 6살 차인가? 5살 차이. 5살 차이면 사실 지금은 진짜 별거 아니다. 근데 20대 되기 전에는 되게 그 차이가 크잖아요. 한살한 살이. 중학교 2학년 때? 19살? 엄청 차이가 큰 거거든? 오늘은 뭔가 이목구비를 잘, 쉐딩 제가 평소에 잘안 하잖아요.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뭔가 잘 만들어진 이목구비가 하고 싶어서 이 제품 얼마 전에 선물 받았거든요.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재조명. 하나는 완전 쿨한 회색, 밑에는 약간 그래도 따뜻한 브라운이거든요. 적당히 섞어가지고. 근데 쉐딩을 제가 평소에 잘안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. 이런 약간 큰 틀의 쉐딩은 그래도 할 만한데, 이 정도 사이즈면 되나? 요 회색, 요걸로. 오늘은 코 쉐딩이란 것을 좀 해볼게요.